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12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산매가 자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해 산매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달제 산매하야 오뇨신님 말이죠. 계무자성하야 달제 산매 계무자성하야 모든 산매가 다 자성이 없음을 통달하여 그렇게 봐도 되게 되지만은 저 밑에 문장으로 보면은 하야토 달아도 맞아요. 왜냐하면 저 밑에 14페이지 이항에 보면은 파 일체법하야 무소득고라. 그 말과 같은 뜻으로 보면 14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지금 이 경 가운데 부처님이 들어간 바 정인이 일체법을 파하여 다 얻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무소득은 여기서 말한 계무자성과 같죠. 파 일체법은 달제 삼매와 같은 말이고 여기서 달제 삼매 모든 삼매를 통달한다. 토를 그냥 쉽게 달라면은 달제 삼매 모든 삼매가 다 자성이 없음을 통달하여 그렇게 쉽게 달면은 그렇게 달아도 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산매를 통달한단 말이죠. 통달하고서 어떻게 되느냐. 통달했어도 통달했다는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통달했다는 그 상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제대로 통달한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상이 없는 경우를 계무자성이라고 하지요. 통달을 하되 통달 했다는 상까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 말이 밑에도 나오고 위에도 나옵니다. 밑에도 보면은 12페이지에 보면은 금강산매는 첫째 줄에 부처님이 말씀 가사되 둘째 줄에 12페이지 능히 모든 법을 관천하되 또한 이 관천함을 보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야토로 봐도 별로 틀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래우를 내가 훑어보니까 여당에 쉽게 하려면 달제 삼매가 계무 달제 삼매 모든 삼매가 다 자성이 없음을 통달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쉽지만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삼매가 다 공한 걸로 통달한다는 그 말 뺏기는 안 되거든. 자성이 없단 말은 산매 자성이 없는 걸로 해석이 되고 모든 산매를 통달하여 다 자성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산매를 통달한 그 자성까지도 없다. 통달한 것까지도 떠난다는 그 말로 그렇게 하려면 하야토가 나아요. 먼저 상공수자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라고. 밑에 보면은 그 문장하고 일체법을 파하여 그 일체법을 얻었다는 것, 그러니까 삼매를 통달했다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문장하고 같이 연관성이 되는 걸로 본다면 그냥 하야토로 봐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삼매로 하여금 능히 자착을 떠나니 삼매를 통달했다는 그게 남아있으면 그 집착심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도에 깊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보시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을 내되 머무른 바 없이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되거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한 도리라요. 그래서 저 삼매로 하여 저 삼매라서 모든 삼매들이죠. 금강 삼매가 유력이 대단히 높은 삼매거든요. 등각 불지에서 얻는 삼매라요. 금강 삼매하고 순응한 삼매는 그래서 삼매가 대단한 삼매이기 때문에 이 금강 삼매가 모든 저 삼매로 하여금 능히 자착을 떠나게 하니 삼매를 얻었다는 통달했다는 그런 집착까지도 떠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의 성능을 가진 것이 금강 삼매다 말이죠. 유시 무열세 이로 말미암아 걸림이 없을세 이 걸림이 없음을 말미암을세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삼매를 다 통달했지만 통달했다는 자성까지도 없어가지고 모든 삼매로 하여금 자착을 떠나니까 자기 집착이죠. 자신의 집착 그걸 떠난 그 자체가 바로 무예죠. 걸림이 없잖아요. 벌써 집착이 있으면 걸리는 게 있지만 집착이 없으면 걸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걸림이 없음을 말미암이기 때문에 무예란 말이죠. 온유대사 제일 좋아하는 게 무예 두 글자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체 무예이니 화엄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이 온갖 것에 걸림이 없는 그런 도인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참 불보살들이죠. 도인들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의 길로 한 길에서 생사를 벗어났다. 그래서 온유대사도 저 선산 낙동강 강가에 무예암이라는 암자를 지가지고 계셨죠. 온유신님이 그건 요석궁에 드나든 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추측한다. 무예암은 그때 온효신님이 그 무예암이라는 암자로 짓고 거기서 조금 계셨어요. 저 무예를 온효신님이 굉장히 좋아한 문구지요. 이 걸림이 없음을 말미암을세. 그러기 때문에 자제를 얻기 때문이다. 금강산매를 통해서 금강산매의 그 통달한 힘으로서 걸림이 없는 자제를 얻는다. 자제란 말은 자유자제. 그것도 내나 무예와 같은 겁니다. 남에게 애속당하거나 소속당하거나 구속당하면 자제가 아니잖아요. 애속이 없이 소속을 남에게 소속을 떠나서 구애가 없는 것을 자제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해라고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은 영 맞이 못해서 하는 거지요. 노예같이 노예는 자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쫄병은 자제가 없죠. 상관이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제가 없지. 왕쯤 되면은 자제가 있죠. 옛날에 그와 같이 자제를 얻기 때문이라. 거기까지 해서 성명은 이와 같으니라. 금강 산매 제목을 해석하는 것은 그와 같다. 그래서 그 먼저 금강을 해석하고 뒤에 산매를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것이 끝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성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별이 남았죠. 9페이지 제일 끝줄에, 먼저 금강을 해석하고, 뒤에 산매를 해석한다 해놓고, 먼저 금강을 해석한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성명이요, 뒤는 간별이다. 그렇죠? 먼저는 금강이라는 두 글자를 해석하고, 뒤에는 또 금강 산매, 이게 이제 과목입니다. 산매를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금강을 해석한 데서 둘이 있죠. 첫째는 석이라고만 나왔죠. 석이란 말이 구체적으로는 성명입니다. 뒤에는 간이라고만 나와 있죠. 9페이지 끝줄에는 간. 그런데 밑에 보면은 별자까지 다 있죠. 그래서 이 성명이 지금 마친 거예요. 거기까지 성명은 그와 같으니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다음에 간별을 할진대 하는 것은 이 이제 과목이라요. 다음이랑 두 번째 간별 과목입니다. 간별이라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죠. 간택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한 거죠. 다음은 두 번째 과목이라서 간별할진된. 그런데 9페이지 첫째 줄에는, 아니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석자와 간자만 말했죠? 선석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글볼줄 알면은 글자 한자 있더라도 저것이 바로 그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둘이 있으니, 간별에도 또 둘이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 과목에도. 아까 성명에도 있었죠? 성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명에도 두 가지가 있었죠? 성명의 두 가지는 과목을 한다면 파제의 전 재정이죠? 여기도 둘로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성명에도 역시 두 가지요. 첫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파제이요. 제의를 파하고. 아까 저국에서 적었잖아요. 두 번째는 천재정이라. 이건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 이제 간별에 대해서만 남아있어요. 천간 정해라. 천이란 말은 1번이란 뜻이요. 먼저는 정과 해를 구분하고. 또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먼저는 정해를 간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정을 또 구별한다. 이 별자나 이 간자나 같아요. 간별한다. 글자로 쓰려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별에 가서 두 가지요. 간별할진데 그 가운데 둘이 있으니 먼저는 정해를 간별하고, 그래서 오토를 달았는데 간별 간 정해라 해도 되고 정해를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답으로 되어 있죠. 먼저는 정해를 간별하고 그 다음 뒤에는 다른 정을 간별한다. 그 다음 것이 넷째 줄 넘어가서 있죠. 문입니다. 그걸 이제 정해를 구분하는데 문답으로 밝힙니다. 금강반야와 금강산매를, 산매에 다 금강이라고 이름을 했으니 산매를 두어 달면 더 낫죠. 금강과 금강반야와 금강산매를 다 금강이라고 이름했으니,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했죠. 또 금강산매경에서도 금강이라는 말을 다 썼잖아요. 금강 반야에도 금강이 개입되어 있고 금강 산매에도 금강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 있으니 어떠한 차별이 있느냐. 그러니까 차별을 부분을 지금 지어달라는 그 말이죠. 그것까지가 묻는 말입니다. 금강 반야하고 금강 산매하고 다 금강이라고 했으니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해운호대. 해운이라서는 그걸 해답한 겁니다. 답을 하되 풀이하되 해석하여 이루되 저 해와 이 정이 바로 이 차별이 되느니라. 저 해와 이 정이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금강반야라고 한 것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저라고 가리키는 거죠. 여기는 금강산매니까 저는 해다 이거예요. 금강반야는 해를 말한 거고 2차자는 이제 여기 산매경이죠. 금강산매경. 여기는 정이다 말이죠. 그게 다르다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산매라는 글자가 바로 정 아닙니까? 산매가 정의 뜻이 더 강하거든. 이게 바로 산매를 달리 말하면 정입니다. 정. 그것이 차별이 되느니라. 그렇게도 해석하고 또 금강 반야는 인과에 통하고 금강 산매는 과지에만 있다. 여기는 인과에 다 통하죠. 여기는 과에만 금강 반야는 왜 인과에 다 통하냐면은 인은 보살이고 관은 부처 아니요? 금강 반야는 보살도 닦아서 금강 반야를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금강 반야를 성취해 가지고 금강 반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보살에게 다 통해요. 인은 보살이면은 관은 불이거든. 그래서 인과에 다 통한다. 처음 닦을 때가 인이죠. 보살도.
관한 부처 성취할 때가 관요? 성불할 때? 그래서 금강반야란 그 말은 보살도와 부처의 그 성취한 인지와 과지에 다 두루 통하고 금강삼매랑은 인지에는 처음 것이 이제 보살도 발심할 때는 금강삼매가 성취가 못되고 나중에 십지 등각 이상 부처가 될 때 얻어지는 그 삼매이기 때문에 과에만 통한다 그 말이에요. 과에만 한정된 것이다. 그러면 금강삼매가 범위가 좀 좁죠. 금강반야는 두 군데 다 통하는데 금강삼매는 부처의 과지에만 통하니까 그게 다르다 그 말이죠. 또 금강반야는 인과 과에 통하고 금강삼매는 그 지위가 과지에 있다. 그렇게도 해석하고 그건 두 번째 해석이죠. 또 항상 그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또 하면 이제 세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제3색이죠. 또 반야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추 세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체견이며 용이며 형상이 관해비다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금강반야는 뭐냐면 그 자체는 굳다 말이야. 금강이 견고한 거거든요. 단단한 쇠 중에도 제일 단단한 쇠가 바로 금강이니까 체견이고 용이고 그 작용은 굉장히 예리하죠. 금강이 모든 보석이나 모든 철물을 다 부수고 떨벗어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예리하죠. 요즘에 칼 가는 것도 금강석으로 막 갈죠. 웅행 돌리면 칼 되면 칼이 대번 갈리죠. 그래서 그 작용이 예리하고 또한 형이 관해비다. 요건 이제 자체와 작용과 형상이죠. 형상이 넓고 좁다 말이죠. 그림을 나는 못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보지. 이런 식으로 금강은 넓고 좁은 게 있죠. 금강저 봤죠. 인도에 가니까 금강저 수도 없이 수 철물점보다 더 많이 금강저를 많이 이렇게 팔죠. 손에 쥐는 거 양쪽에. 금강 철퇴도 그렇게 생겼어요. 손에 쥔 쪽은 작고 또 이쪽과 저쪽은 퍽 퍼져가지고 넓고 그러니까 관이란 말은 넓단 말이고 또 좁단 말이고 그래서 금강저를 지금 뜻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완전히 금강저의 형상을 말한 거라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진제기에 진제삼장이 금강을 해석할 때 그런 해석도 했기 때문에 진제삼장보다 원효대사가 9배 아니요? 원효대사 진제삼장은 번역 기신론이나 다른 금광명경이나 다 보셨잖아요? 그분은 양나라 때 분이고 원효대사는 당나라 때 분이니까 칠라 때 그런데 근거를 두고 지금 해석한 겁니다. 원효대사가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고 삼매 금강은 다만 결지만을 취했다. 이 금강 삼매는 견과 이 두 가지다 말이죠. 그러니까 형상 관해비 빠졌죠. 이건 빠진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금강산매는 범위가 좀 비교적 넓은 의미가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장
최고등 그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산매 건강은 다만 굳고 예리한 것만 취함이니 체견과 용이 둘 뿐이다 말이지. 그와 같이 차별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형상 관여법은 왜 없느냐? 어째서 없습니까? 금강 삼매는? 금강 삼매는 형상 관여법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금강적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금강산매는 완전히 마음에 국한해서 말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온효신임의 해석이죠. 왜 여기는 형상관협이 있다고 해놓고 여기는 없다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온효신임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저기도 뿍뿍 유괴되면서 왜 금강산매도 형상관협이 있다고 해도 될 건데 왜 안 되느냐? 왜 형상 관협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렇게 유괴된다면 그건 할 수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온효대사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금강 삼매는 바로 형상 관협을 논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바로 마음의 대각의 경지에서 등각 요각의 경지에서 마음에 얻은 정이니까 거기는 좁고 넓고 갈 게 없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 대각을 완성 못할 경우에는 뭐가 좀 불완전하니까 크고 작은 것이 있지만은 완성이 된 그 과지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거든. 대소의 상을 떠났거든. 관협의 상을 떠났다는 말이죠. 인지에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과지에서는 없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처 되기 전에는 차별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부처가 되면 다 차별이 없어. 똑같아요. 아미타불이나 석가불이나 약사불이나 성불한 그 자리가 똑같아요. 부처님 뭐 차별 있는 게 아니라요. 부처 되기 전에 중생계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다 차별이 있지만은 부처 자리에 가면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거든요. 형상은 것이 저 크고 작은 거 위에 높고 예를 들어서 위에 관하고 또는 중간에 협하고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죠. 또 아래가 높고 이런 따위가 없어요. 금강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대소상을 떠난 등각의 요각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요각 자리를 지금 말한 거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정해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번에는 여정을 구별한다 나와 있잖아요. 차란 말은 두 번째거든요. 다른 정을 구별합니다. 여기도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여기 가서 세 가지입니다. 이 감옥으로 별 여정에 가서 세 가지요. 복잡하게 해석을 하셨네. 금강산맥, 금강윤산맥. 또 한 가지는 여금강 삼대가 또 있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죠. 여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금강산매요. 금강산매는 여기서 말한 거죠. 이 경에서는 금강산매라고 했죠. 두 번째는 금강윤산매요. 금강윤산매는 바로 대품경에서 말한 거죠. 밑에 보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금강산매라. 금강과 같은 산매. 그렇게 하면 비유지요. 여금강산매라고 금강과 같은 산매. 그 말은 제 밑에 또 해석이 나옵니다.